이렇게 중국 크루즈 관광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됐지만 이미 많은 외국인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죠. 지난달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저희가 둘러보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바가지 요금, 또 불친절은 여전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예약이라고 해두거나 아예 표시 등을 꺼놓은 빈 택시들이 한참을 서 있습니다. 외국인만 골라 태우는 택시들입니다. 택시를 타고 20km 거리 김포공항에 가달라고 외국어로 요청했습니다. 바로 흥정을 시작합니다. 러시아 타임인데 차가 밀리는 시간이라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김포공항 you arrive, you get out, me only one 카페를 내준단 말이야. 이틀 뭐야? 그러면서 제시한 금액 6만 원이 넘습니다. 뭐 차이나 재팬? 로크만 고생원. 타이거 지금 티켓타임이야, 타이밍. 로크만 원 어떻게 타이저면서까? 로크만 원. 같은 시간 정상 가격 2만 6천 원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부른 겁니다. 외국인들은 신고가 어렵다 보니 남산과 동대문 등 인기 관광지마다 불법 영업이 기승입니다. 위장이라도 해서 이게 현장 적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도 뭐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바가지 가격 논란이 컸던 명동 먹거리 노점들은 최근 일부 품목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표도 붙였습니다. It helps me to know the price and I also helps me to avoid some expensive items also. 하지만 아직도 계좌번호를 써붙여 놓고 현금만 받습니다. I like to use cash. I think he prefers a card. I have a card, an application, you know. 서울시는 5년 안에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겠다 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